체육으로 행복을, 청소년의 꿈에 추진력을, 드림부스터 김민식입니다. 오늘은 추석 연휴인데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에 왔습니다. 여기 무코항의 하나의 관광지죠. 그래서 저희 아내랑 그 장인 장모님 그리고 처제랑 같이 왔는데 오늘도 즐겁고 재밌는 그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. 출발! 와, 여기가 보면 바다가 완전히 잘 보입니다. 쫙 보면 이렇게. 빨리 돌아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이제 곧 있으면 탑승합니다. 좋아요. 어떠십니까? 떨려요. 많이 떨리나요? 다이어트 슬라이드. 우리 나이트입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아! 이 비벼 뭐야? 그리야! 가라. 아, 네네. 잡아들게요. 안녕하는 것 같은데. 겨울이 먼저 해. 80번 놀때미 준비 완료! 완료! 뭔 소리야. 아무 소리야. 어떡해. 떨립니다. 자, 40번 놀때미 출발! 몇일이야? 무슨 맨날 몇일이야? 오늘 일요일이야. 버려. 정말 출발! 어떤 모습? 야, 왜 이렇게 많이 와? 아니, 몸이 무거운가? 왜 이렇게 많이 와? 자, 이제 다시 내려가가지고 식당을 하러 가겠습니다. 오늘 메뉴는 동해안의 유명한 곰칫국, 물곰탕이라고도 하고 물텀벙이라고도 하는데 한번 이렇게 내려가 보겠습니다. 이거는 아까 봤던 해파랑 전망대, 저 옆에 있는 건 해파랑 전망대고 이거는 도제비골. 와, 정말 좋아요. 이게 도제비가 그 도깨비라는 말인데 이게 도깨비 방망이에요. 또 와, 이게 바로 곰칫국입니다. 이거 하얗게 지리로도 할 수 있고, 이거는 우와, 그건 뭐예요? 이거 데워가지고 지금 밥도 비빔밥. 와, 맛있겠다. 네네. 생선구이. 안 먹어도 돼요? 이 고기가 엄청 연해요, 정말. 이게 순두부가 아니에요, 고기예요. 와, 한번 먹어볼까요? 여러분들, 이게 곰치입니다. 이게. 야, 생긴 게 옛날에는 이게 못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잡으면은 그냥 버리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고가의 음식이 됐습니다. 물치. 아, 여기 먹은 횟집은 거북이 횟집이라고 여기 어달, 여기 어달 쪽에 있습니다. 아, 거동탕수육이라고 문어탕수육 하는 데 있는데 거기 유명해서 한번 사보겠습니다.
거동 탕수육. 여기 보면은 특이한 게 문어랑 돼지고기랑 같이 있는 거. 여기 지금 옆에 게 문어, 여기 돼지고기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처음 봐요. 와, 이게 소자, 중자, 대자 있지? 네. 여러분들 이거는 뭐야, 양이? 이거는 미듐. 딱 이렇게 간단하게 먹기 좋은 것 같습니다. 소스랑 이런 것도 같이 줬어요. 간장이랑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너무 좋았어. 아주 맛있어. 내리고 갈 거예요? 네. 그럼 빨리 와요. 올라오고 갈게요. 문어랑 돼지고기가 이렇게 뒤섞이면서 오묘한 맛이 나는데 맛있습니다.